마태복음 22장은 이제 그 21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21장과 같이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요 비유는 앞에 21장에서 나오는 두 비유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에 나오는 비유 두 개랑 22장에 나오는 비유 하나가 세 개가 세트입니다. 이세 개의 비유가 한 세트입니다. 보통은 성경에서는 보통은 그 중요한 거는 반복이 두번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반복이 세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세 개인데 이세 개의 비유가 동일한 하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은 하나의 나라의 어떤 비슷한 측면, 어떤 한 측면을 갖다가 비유로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다른 걸 교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실을 갖다가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 개의 비유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는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그두 아들, 아버지 말잘 듣는 아들과 잘 듣지 않는 두 아들을 비유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두 아들이 이제 그 비유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21장 31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잘 듣는 아들도 결국에는 아버지 말을 잘안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그말잘안 듣는 아들이 먼저 들어간다 뭐 이러는 건데, 제가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이 특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징이 아니고, 그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듣느냐, 잘 듣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일단 두 번째, 포도원 농부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있잖아요, 그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멤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굉장히 불충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 결국에는 포도농부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하나 나라의 멤버를 뜻하죠, 그죠? 그런데 그 멤버가 나중에는 하나 나라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첫 번째는 맏아들이 배신하죠, 아버지를. 두 번째는 포도농부들이 배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데, 아무리 초청해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도 않을 분들은 초청하러 보낸 일꾼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초청, 막 아무나 데려가 초청을 해놨는데, 초청당한 한 사람, 이제 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의 나라의 특징, 하나의 나라 즉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멤버가 처음부터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처럼 불순종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막그 포도 농부들처럼 그렇게 돼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예복을 아니고도 안 되고. 이 비유가 그죠? 다그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를 좀 많이 비유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종들은 선지자들을 뜻하죠. 선지자를 뜻하고, 아들은 예수님 당신을 뜻하는 거죠.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하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포도 농부도 그렇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 안 하고 이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비유가 다 이제 그 하늘나라의 이제 비유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는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뭐 우리가 조직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그 뭐라 하나 그 구원의 확실성 해가지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끝까지 간다. 뭐 배신할 수가 없다 하고 뭐. 또 감리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도 머릿속에 박힌 게 많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세 가지 비유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벽이 꽉 놓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를 싹 클리어 해버리고 21장 22장 세 가지 비유를 좀 보면은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심할 것이 아니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43절에,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2장에 보면은 좀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타면은 또막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바로 전도 열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구원한 거그 열매만 막 생각하고, 아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각 박혀 있고, 거기에서 확장되거나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21장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라 하는 거는 전도의 열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염두에 둔건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둔건 아니고, 무엇을 염두에 뒀냐 한번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냥 마다들처럼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21장을 갖다 계속 설명했는데, 22장에 보면은, 21장에 나오는 두 비유는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멤버들, 마다들과 포도 농부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멤버들이 배신하는 것에 비하면, 22장에는 교회 밖을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좀뭐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임금의 초청을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임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그 교회를 뜻하겠죠, 그죠? 그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할 때에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또 예복을 갖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대부분 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에게 팍 박혀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는 이 예문에서
극히 그 뭐라 하나 중요도라 할까 기여도라 할까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은 이 예복을이라 하는 걸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은 아, 이 예복이 뭘까라고 우리는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 해버리면은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이 예복이 뭘까라고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확장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그나 열매 맺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과연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딱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도달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생각을 멈춰버리면 굉장히 좀 깝깝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어떤 그 멤버들의 영속성과 어떤 그 열매, 뭐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 가지고 배울 수가 있다면은 15절부터 이제 나온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비유가 아니고 이제 그 토론이라 할까? 논쟁이라 할까? 그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의 어떤 논쟁을 통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내는 주제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주제고, 세 번째는 뭐랄까 구약 성경의 요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것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네 가지 그 주제가 이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그좀 이렇게 그잘이네 가지 주제 이야기가 왜 22장에 나왔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다음에 이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가 네 가지 주제에 대한 그 중요도랄까 기여도랄까 뭐 그런 거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주제는 당시에 마태복음이 읽혀지는 당시에 독자들 층에서 가장 어떤 그 가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 그좀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질문,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뭐 AD 한 70년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민감한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놨다고 봐야 되고, 특히 그 민감한 질문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계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두 세계관이 충돌할 때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한테 물이라서 이 세계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계관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는 질문입니다. 22장이. 이 세계관이 혼동해서 오는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예수님께 갑니다. 가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파는 사두개인이 자꾸 머릿속에 가지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로 비유할까? 하여튼 우리나라 생각하면 극좌와 극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자, 바리새인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싫어합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런데 헤롯 당파는 거의 일제시대 때의 그 일제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헤롯 당파 하면 알겠지만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수긍할 뿐만 아니라 칭송합니다. 거의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완전히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칭송하고 헤롯 왕가를 완전히 그 옹이합니다. 헤롯 당파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로마의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정당하고 의무 내는 사람을 갖다 칭찬, 세금의 의무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정도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부득하다, 부도덕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될수 있으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헤롯 당파들은 될수 있으면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헤롯 당파들은 그 권력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권력은 이제 좀 약하지만은 그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죠, 그죠? 그런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이 갔다 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원래 두 사람 이두 부류는 서로 싸우고 앙숙입니다. 절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예수라는 신진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이 앙숙인 두 세력이 결탁을 합니다.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으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죠. 안 내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헤롯 당원의 세금이 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금이 안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하면은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은 부도덕하다,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매도하겠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다 하면은 헤롯 당파들한테 예수님을 바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옥에 바로 가다 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거 궁금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 1세기 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고, 헤롯 당파의 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좀 종교적으로 부도덕한 것 같아가지고 깨름칙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런 명쾌한 대답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대답인가요, 이게? 뭐 현명한 대답.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긴 대답, 위기를 극복한 대답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맙니다, 보통은. 근데 이거는 위기를 극복한 대답이 아니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락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말장난이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기엔 말장난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그래서 우리도 뭐, 나라에 세금 내고 다 내고, 교회 십일조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그 가치가 세계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21세기에 적용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왜 싫어했을까요? 그냥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싫어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에 세금 낸다 하는 거는 그 로마에 충성한다. 로마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는 이우상숭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볼 때에.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유대교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세계관이 꽉 있다는 거죠. 로마에 세금 내는 거는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런 어떤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한 거죠. 로마에 세금 내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거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우상숭배도 아니고 종교적 의미가 없다. 종교적 의미와는 별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가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적 아예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금 줄건막 이쪽도 주고 저쪽도 다 주고 그냥 신경 꺼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세속 정부에 내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냥 뭐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것을 그막 헤롯 당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세금을 내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이게 또 성전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소요되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요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이런 걸 봤을 때 성전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번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21절의 말씀은 세속 정부에 내는 그 세금이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좀 교회에서 좀 세속 정부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래 다양한 어떤 것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죠, 그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계관이 부활이죠, 그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세계관 부활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좀 많이 좀 혼돈이 되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이 우리의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부활의 논쟁,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뭐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뭐, 아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 때문에. 근데 성경을 계속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30절에 부활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이게 아니고,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 세계관에서는 천당하는 개념이 없어요. 천당하는 개념이 없고,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3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이 지구의 땅이면 얼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세계관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부활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부활해서 이 얼쑤 위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노아홍수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겠고, 뭐 우리도 뭐 그런 어떤 거뭐 사자가 뭐 어린 양과 뛰느라고 뭐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지금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일단 철저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 부활이 있다는 거죠.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현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이 마태의 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까지도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현세를 강조하는 건 우리가 워낙 현세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를 강조하는 것이고, 반동으로 현세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안에서는 영속성인 영원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포함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뭐 아주 먼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니까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있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만은, 영원한 영속성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처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지금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부활체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몇안 되는 부활체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특징이 성경 안에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몇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냥 힌트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본 천국하고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온만 이야기 다 하고 뭐 저런 이야기 다 하는데, 성경에는 부활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게 뭐 우리는 죽었으면 천당 가면은 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뭡니까? 무슨 뭐뭐 별로 뭐 열심히 안한 사람은 뭐 패랭이 모자 주고 뭐뭐뭐 뭐 열심히 한 사람은 뭐 검열류관 주고 뭐막 상급 사주는데, 상급에 대한 의미, 그것도 별로 없어요. 내 상급이 뭐냐 하는 의미도 별로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하고, 그런 거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자본주의 시대에나 검은이 필요하지. 뭐, 하늘나라에서, 검은이 뭐가 필요가 있으면서, 뭐, 부활체인데 건강이 뭐가 필요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은, 좀 재미없다 하는 그런 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이 부활체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22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는 요거는 우리한테 꽤 중요한 정보죠. 아, 가림모를 확 긁어주는 정보죠. 그러니까 요거 좀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상태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우리한테 부활해 가지고 막 그냥 미남으로 온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핸섬하게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엄친아처럼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 그대로 온 거예요. 옆구리가 구멍이 뻥나 있고, 손에도 구멍이 뻥나 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그 상태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합니다.
그리고 만질락 하니까 예수님이 돈 터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공간이동. 예수님 이기 때문에 공간이동 한 건지, 부활체이기 때문에 공간이동 한 건지 잘 모르죠. 그죠? 순간이동 같은 거, 이런 거 파고 있다가 싹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도 부활체에 대한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궁금하면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익은 없어요. 크게 유익은 크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이 23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논장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하다 하는 게 이제 그 교훈이에요. 부활체에 대한 특징이 교훈이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나중에 다른 본문에 가면 나오겠죠. 영원한 그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잠깐의 낙을 갖다가 그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갖다가 생각을 해라 말이죠. 이단 현재의 짧은 찰나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썩지 않는 가치를 추구해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의 특징이 되겠죠. 이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오버해줬네요. 세 번째 그 교훈의 특징이죠. 그죠? 그럼 구약 성경을 갖다가 딱 요약을 하고, 구약 성경의 가장 그큰 교훈, 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나오는 교훈이 뭘까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 아니 바리새인의 율법사의 질문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그 본문의 정황상 좀 봐야 됩니다. 명목상은 율법사가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구약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딱 요약하는 게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말씀이고,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인데, 이두 말씀이 이제 그 구약을 딱 요약한 거죠. 구약을 요약한 거를 가지고 뭐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갖다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겠네요. 그런데 그이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그냥 평범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약성경이 이렇지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학한 분들이 문제예요. 열심히 신학한 분들은 구약을 딱 요점 정리하라 하면은 다 달라요. 신학 학파마다 다 달라. 근데 신학 학파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없어.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라 하니까, 우리 제가 배우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뭐냐 하면, 구약을 요약하라 하면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는 게 구약의 핵심이다. 구약을 요점 정리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요.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는 구약을 요점 정리하다 하면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신학이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계약하고 언약하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용어는 안 써요. 언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언약 신학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은 구약을 요약하기를 사랑으로 요약했는 거죠. 사랑하라. 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요약을 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뭐 21세기, 20세기 살던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구약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예수님 당시에 구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랑으로 요약을 했고, 저도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뭐왜 이렇게 요약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또 장황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제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므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약을 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때 우리는 거창하게 이제 구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신학. 또 신약 신학이라고도 있어요. 신약을 딱 요약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조직 신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신약 신학도 신약을 딱 요약한 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그 학문이 재미가 있다 할까? 그렇습니다. 구약 신학은 구약을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구약 신학은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요즘 신학자들 제가 배운 학파에서 신학은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어떤 구약 신학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대상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받겠죠, 그죠? 이 율법사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헤롯당파가 나오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이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우리가 보이죠, 그죠? 헤롯 당파의 세계관이 있고 바리새인의 세계관이 있고 율법사의 세계관이 있고 사두개인의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그 각자의 세계관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깨어나는 질문들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바리새인의 세계관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딜레마인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그렇게 해놔놓고는 다윗이 왜 그리스도 보고 주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찌된 거냐? 하니까 바리새인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딜레마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없고 딜레마만 지적을 한 거죠. 바리새인의 세계관이 자기 자신들의 그 어떤 논리적인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세계관의 그 논리적 부정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 다윗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막 그렇게 언급을 했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라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뭐냐 하면은 왕으로 오시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 로마 식민지 하에서 왕이라 하면은 이제 로마 식민지를 벗어나게 되고 조금 소극적이면 헤롯 왕가를 서부수고 정통 왕가를 세운다. 헤롯 왕가는 좀 사이비 왕가거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사이비 왕가라 하면 뭐라 해야 되나 로마가 심었는 무슨 세력입니까? 의형 세력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괴뢰 정부다. 헤롯 왕은 로마가 심었는 괴뢰 정부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왕이 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세계,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담았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이제 말하기를 마태는 말하기를 그 다윗의 자손자가 너희들이 칭하는 것이 그 정통 왕가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지만 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네 가지의 어떤 그 논쟁, 토론,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이네 가지를 통하여서 각자의 세계관들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도 뭐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22장 22장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칸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이 조금 궁색해지기도 하는데요. 각자가 또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뭐, 우리도, 우리로 떠오면은 뭐, 똑같죠,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각자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냅니다. 내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그 어떤 그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뭐 극단적인 그한 부류 뭐 여러 부류들은 왜 직장도 끊어버리고 학교도 가지 말고 모여 가지고 뭐 그건 다 부정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부정하고 학교도 부정하고 뭐 그런 사회 생활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어떤 교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충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볼때 가치 중립적인 거죠. 세상에서 삶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가치 중립. 우리는 뭐, 솔직히 뭐,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교회에서는 이 자본주의에 있는 교회들은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상에 물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로마의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에 세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의 이야기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얘기하는 교인들도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또 역으로 공산주의에 물든 교회다라고 중국 삼자교회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를 생각해 보다시피 어떤 특정 교파들은 세상에 물든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세상의 삶이 그 종교적 가치와 어떤 무관하다,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치 중립적이 아는 것도 있죠. 로마의 어떤 군인들 같은 거뭐 콜로세움 같은 거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적 삶과 어떤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이지만은 자본주의 생활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더 나아가서 중국 삼자교회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발맞춰 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오염이다라고 굳이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적용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이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제가 이제 현세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부터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할수 있는데,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 내세를 염두에 둔 현세. 내세가 없으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 빼빠지게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기 쳐가지고 도망쳐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짜리 차를 갖다가 막 3,000만 원에 팔아가, 중고차 3,000만 원에 팔고 침수차 팍 팔아가지고 그냥 돈 떼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왜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안 되는 벌하다가 벌 다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세의 어떤 그 우리의 삶의 고통도 감내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는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구약 성경 강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결론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가장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대속 사역을 하신 분이다. 우리를 제2의 세력에 갇혀 있는, 제2의 세력에 볼모로 잡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셨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사역의 핵심적 역할 한 것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뭐쭉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세 번째, 네 번째 적용은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다양한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도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